작사한 거 알아요? 저도 작사한 거 알아요? 네, 상상을 많이 하면서 썼습니다. 저도 그 상상을 많이 하면서 썼고, 저는 좀 대체적으로 스토리를 좀제 나름대로 언제 어떻게 해줬고, 그리고 스토리를 어느 정도 제가 A few moments later. 한것 같아요, 저는. 저도 작사한 거 알아요? 저도 작사한 거 알아요? 하셨잖아요. 아, 맞네요. 맞네요. 저는 이번에 두 곡을 작사하게 됐는데, 리얼 유는 원래 약간 주제를 정해주셨어가지고 저도 주제에 맞춰서 최대한 썼던 것 같고요. That's pretty good. 선인장은 제가 키우던 선인장이 죽어가지고.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쌤이 그래서 쌤이 더 슬픈 내용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에스프레소예요. 약간 그 커피에 중독되면은 못 태어나는 거 아시죠? 심장이 되게 아 심장이 맞아 그죠? 저도 맨날 하나도 공감이 안 갔어요. 공감이라기보다 아이콘을 이제 듣고 부르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웃긴데 공감하고 커피 먹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. 하루에 커피가 없으면 안 돼. 근데 가사가 진짜 재밌었어요, 에스프레소. 맞아. 나도 에스프레소는 약간 제가 마시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커피를 못 마셔요. Much later. 또 뭐가 있지? 공감되는. 알고 싶지 않아도 되게 공감됐던 것 같아. 그랬어요? 근데 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알고 싶지 않다. 네가 맞아, 뭘 하는지. 되게 잘 기회 막 그냥 아, 맞아, 맞아. 그냥 들어오니까 뭔가 되게 진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지 않다. 근데 노래도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사이언티스트 공부하시는 분? 저야. 맞네요, 역시. 어떤 이유 때문에요? 뭔가 굳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알겠는데 뭘 하든 간에 있어서. 맞아요. 근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얼굴 빨개졌지? 아니에요? A lot of boring math later.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. 맞아요. 내 모기도 잡았고. 짧게 하자. 나도 선인장. 다현이가 진짜 최단 시간이었을 거예요. 아 진짜. 무엇인 또 그리운 거 있으세요? 그런 것도 근데 뭐라고? 실그래. 그거 진짜 난 아직도 완전 기가 막혔지. 맞아요! 코에가 스친 사이! 제일 기억에 남는 천회장 있어요, 멤버들 중에? 가장 임팩트 있었다. 채영이. 채영이가, 막 되게, 그, 구릿빛 피부에, 시골 소녀 같았어. 단발에. 토마토. 애가 이목구비는 다 뚜렷해가지고 안내 막 이런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그랬어. 안내요? 왜 그랬어? 안내 이러고. 그래서 그때 채연 지연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. 언니 알지? 왜? 그때 크리스마스 월말 평가. 월말 평가였는데 언니가 MC여가지고 맞아요. 나한테 그런 인터뷰 할 인터뷰 있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막 말도 much later. 미나 씨는요? 저는 아무래도 나연 언니 아닐까요? 저요? 아니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연 언니 사진이 나와 있었어. 연습 사진 받았죠? 옷선 사진. 아 나랑 사진 찍었어. 사진 찍었더라. 그게 뭐야? 진짜. 아, 맞아, 이거.
갑자기 아무도 말 처음 해봤어요, 나한테. 근데 사진 언니 사진가 진짜 이거 대단하다 나. 10 seconds later. 진짜 웃기네.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났지 내가. 트와이스 에너지요. 고구마죠. 맞아. 고구마에 김치 파예요, 아니면 우유 파예요? 저는 버터 파요. 그럴 줄 알았어. 나 기다리고 있어. 뭐야? 인간 실격. 재밌을 것 같아. 그죠? 나연 씨. 괜찮으세요? 나연이 기회를 당연히 보고 싶고요. 네. 저희를 찾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진짜 언젠가는 한 번씩 다 가보고 싶어. 네. 인도에 계신 원수분들 저희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안녕. 안녕.